세 가지 종목 정도 꼽아볼 텐데요. 오늘 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두 종목이나 또 있기도 하네요. 예. 네.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이 그래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하락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오늘 뭐 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그렇고 특별한 지금 악재 요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좀 좋았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뭐 그러한 좀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 크게 뭐 악재 이슈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냥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다가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가운데 좀 매수 가능한 종목들을 좀 추려봤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인바디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에 오늘 약 한 2%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은 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분기에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시현한 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작년 뭐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한 30% 이상 좀 하락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B2C보다 이제 B2B 비중이 높다 보니까 뭐 헬스장이라든지 병원 이러한 곳에 이제 체성분 분석기가 이제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제 헬스장 이용도 지금 좀 많아지고 있고 또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B2B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좀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국내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이제 유럽 법인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해외 법인의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좀 봐도 된다, 긍정적으로 좀 매수해도 된다라는 포인트이신 것 같은데 버텨도 된다고 하면 목표가나 손절 라인을 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지금 지난 1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근에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뭐 2만 원대 초반 정도 수준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저점 라인이 한 2만 3,500원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한번 좀 바닥권에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가장 최저점이 22,3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거의 최근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한 3만 원 정도 선, 그러니까 지난 주가가 좀 하락하기 이전인 한 5월 이전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3만 원 정도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최근 이제 52주 최저가 라인이 완전히 이탈되는 2만 2천 원 선으로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바디 1.2%대 하락률입니다. 약간의 하락률을 좀 만회하는 모습인데요. 23,80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 라인 2만 2천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대해상이 올라왔습니다. 뭐 이 종목도 지금 하락률을 좀 만회를 계속하면서 1%대까지도 지금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왜 빠질까요? 실적 부분도 잘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뭐 현대해상 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거의 뭐 고점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3,300선에서 지금 2,300선까지 거의 1,000포인트가 하락하는 동안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주가가 한 30포인트 이상 오히려 상승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는 지금 압도적으로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을 놓고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지난 5월 이후부터 급격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대비해서 지금 주가 레벨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그냥 눌림목 구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대비해서 이렇게 아웃퍼폼 수익률을 기록한 가장 큰 이유가 역시나 지금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이제 금리 인상의 대표적인 이제 수혜 업종이 바로 이제 손보주가 예. 꼽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주가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동차 보험의 양호한 성장과 더불어서 지금 손해율 개선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 손보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한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자동차 사고율도 손해율도 굉장히 낮아졌고 그로 인해서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이 자동차 보험 쪽에서 손해율로 인해서 보험사들의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좀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자동차 그 보험 손해율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예상 외로 지금 뭐 손해율이 계속해서 지금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또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험 손해율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순이익이 한 3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안정적인 실적에 힘입어서 주가 역시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지금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한 40에서 50% 가까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PR이 한 5배, PBR도 0.5배 정도의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DPS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도 지금 5%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높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좀 추가 상승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역시나 버텨도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오늘장 한 1.9%대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장은 양매도지만 계속해서 메이저 수급들도 꾸준히 붙어주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 어디까지 좀 잡아볼까요? 네, 목표 주가로는 지금 증권가에서 한 4만 원대를 네.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한 3만 6천 원 정도 선까지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지금 최근 거의 저점 라인이자 지금 120일 중기 이평선이 완전하게 이탈되는 한 3만 원 정도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 3만 원, 목표가 3만 6천 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력도 최근 들어서 계속 또 좋게 나오고 있고, 네. 네. 이 종목 이제 좀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갈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바닥권을 예. 좀 이어가다가 최근에 주가가 좀 급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 같은 경우에 최근 상승에 따른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급반등한 이유는 바로 이제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에코프로의 주가도 동반해서 좀 급등을 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자회사로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 HN 등을 이제 자회사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과 함께 이러한 지분 가치 상승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지주사로서 지금 굉장히 좀 할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거의 연말 정도,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15만 원대에서 지금 여전히 주가가 지금 8만 원대 후반 근처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작년 대비해서 주가가 크게 지금 레벨 다운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력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의 오창 공장 화재라든지 뭐 경영진 내부 정보 이용 혐의에 따른 검찰 조사 이슈도 있었고요. 그로 인해
부근에서 주가가 15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거의 뭐 한 60% 이상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 자회사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다 회복을 하면서 지금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지주사와 그 자회사 간의 그런 괴리율이 여전히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 개선 모멘텀과 함께 이러한 지주사 밸류에이션이 이제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평가된 기대감으로 당분간은 추가적으로 좀 주가가 좀 기술적 반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긍정적인 의견이시네요. 에코프로 1.7%대 하락률 기록 중입니다. 8만 9천 원인데요. 역시나 좀 기술적으로 잡아봐야겠죠? 네, 지금 뭐 어제 그제 이제 이틀 연속 주가가 이제 급등한 예. 이후에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뭐 거래량도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전형적인 좀 눌림목 구간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지금 가격대 8만 9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좀 단기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좀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로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짧게 한 10만 원 정도 선, 한 10% 정도 업사이드를 기대한 한 10만 원 정도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8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